네, 2020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8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자동차 보상 관련 업무만 22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 학원에서 자동차 대인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과목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왜 자동차 보험이 어려울까요? 우선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동차 보험 과목이 어려운 이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보험자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동차 보험 대인은 크게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이렇게 다섯 가지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험은요. 그런데 각 담보별로 피보험자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제3보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근재보험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한 명이죠. 한 명인데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다섯 명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명 피보험자와 승낙, 친족, 승낙, 사용, 운전. 다섯 피보험자로 갈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피보험자도 담보별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어서도 어려운데 담보별로 또 피보험자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 보험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담보별 성격의 차이에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우리가 배상책임보험. 여러분들 이제 책임근제 공부하실 때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배상책임보험이고,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3보험 공부하시는 거 그거랑 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무보험차 상해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좀 별도의 또 보험입니다. 타차 운전 특약은 또 여기에 배상 책임과 상해 보험이 있고, 무보험차 상해는 상해 보험이지만 실손 보험에 가깝고, 그래서 이렇게 담보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느끼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관계가 복잡합니다. 복잡한 사실 관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저랑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표를 정말 지겹도록 보실 텐데요. 요번 2019년도 시험에도 이 표를 잘 응용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아예 고득점을 맞았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제3보험을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제3보험. 제3보험 예를 들면,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이런 한 줄. 이런 사실관계밖에 없습니다. 이한 줄. 그렇죠? 피보험자가 다치면 보험사에 청구해가지고 피보험자가 뭐 입원 일당을 받던 뭐 수술비를 받던 암 진단금을 받던 그럴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책임근제 보면은 보험사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죠. 왜요? 배상책임보험이니까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줄 나오겠죠. 두 줄. 이렇게 두 줄.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기명 피보험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승낙 피보험자도 존재하고 또 운전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피해자가 있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유자와 빌린 사람과 운전 중인 자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은 사실관계가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낀다. 자, 그러면 피보험자가 다양하고 담보별 성격도 차이가 나고 사실관계도 복잡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다섯 가지 담보를 다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과목은 절대 독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경험이 학생들 경험도 그렇고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강의가 11월부터 진행이 되죠. 그럼들 여러분들 시험을 언제 봅니까? 8월 초에 보죠. 2019년처럼 보면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1, 2, 3, 4, 5, 6, 7,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9개월 좀 더 남았죠. 그러면 한 과목당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약 70일입니다. 70일. 네 과목 보죠. 그러면 한 과목당 70일 밖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70일 안에 자동차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동시에 담보별 면부책을 완전히 숙지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11월부터 공부해도 시간이 촉박해요. 70일 안에 자동차 담보, 자동차 보험 담보를 다 이해를 하고 각계 전투를 또 다 외워야 되겠죠. 다 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만큼은 학원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수강을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학원에 와서 실제 수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건 참고로 여담인데요. 2019년도 우리 그 신체 손해사정사 수석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석하신 분. 촬영하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오늘 저녁이 이제 합격자 간담회입니다. 저 호텔에서, 학원 호텔에서 합격자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 인스TV에서 나왔죠. 우리 42회 수석자가 우리 인스TV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같이 기본 강의 때부터 계속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은 분이에요.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랑 같이 오프라인 수업 받았던 분이 이제 수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자동차 보험을 담보를 다 이해를 하고 각계 전투로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제3보험이나 의학유료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를 달달달 외우면 하나를 맞추죠. 두 개를 외우면 두 개를 맞춥니다. 맞죠? 만약에 못 외웠다. 그럼 틀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이 다섯 가지 담보를 전체를 이해하고 외우지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한 문제도. 단 한 문제도. 내가 대인배상 1만 달달달 외웠다. 못 풉니다. 못 풀어요. 대인배상 2 외웠다. 못 풉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담보를 전부 다 외웠다. 그리고 이해했다. 그러면 100문제, 1000문제 다 풉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렵지만 공부할 건 또 많이 없다. 그래서 혼자서 힘듭니다.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만큼은 제발 독학으로 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학원 수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빨리 빠른 시간 안에 70일 안에 다 마스터를 하니까요. 1부터 오해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뭐 학원 수강생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분은 뭐 한 3년 4년 혼자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제 말을 이해하신 분은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서 오래 붙어야죠. 붙으면 되는 거겠죠. 과연 누가 가성비가 있는 거겠습니까? 혼자 한 3, 4년 공부하다가 득도를 한 사람하고 저와 같이 한 70일 공부해가지고 붙는 사람하고 과연 가성비가 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만큼은 학원 수강을 좀 받으셔야지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 가성비 있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면은 자, 첫 번째 강의 일정, 연간 강의 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기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한 7주 정도 예상합니다. 작년까지 6주를 했는데 조금 버겁더라고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야 되고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올해는 한 7주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끝나면 다시 같은 내용을 1월에서 2월 또 한번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11월부터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늦었다 그러면 1월부터는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만약에 11월부터 들으신 분들은 요 1월부터 하는 강의가 똑같은 강의니까 뭐 만약에 학원생이 뭐 자리가 허락한다면 여기 교실에 강의실에 자리가 허락한다면 또 오십시오. 와서 두 번 들으십시오. 두 번 들으시면 되죠. 그리고 3월, 4월에 선행 문제 풀이반 합니다. 요건 뭐냐면 1차를 안 보셔도 되는 분들, 작년에 1차를 붙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1차에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문제 풀이를 먼저 해보는 거죠. 먼저. 그래서 4주 내지 5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주 내지 5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 4월에서 5월에는 정규 문제 풀이 한 6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아마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 문제 풀이 뭐냐면 이제 1차 시험 끝난 분들이, 1차 시험 끝난 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정식으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한 6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에서 7월은 모의고사 한 6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저와 같이 수업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재. 새로운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과목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날씬하면서 속이 꽉 찬 그런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우리 이제 교재 끝에 보면 기출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외하면 실제 공부할 분량은 한 160페이지 정도 됩니다. 160페이지 정도. 그리고 책을 받아보시면 알지만 글씨도 큽니다. 글씨도 커요.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16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대박인 거죠. 지금까지의 수험서는 다른 학원 수험서는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과도한 분량은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질려버려요. 너무 두꺼우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재를 얇게 쓰자. 하지만 나올 거는 다 나온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이 정도 분량의 교재, 16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교재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뭐 손금사? 뭐 그런 데서도 한번 뭐 봤을 거고, 내지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봤을 거고, 그렇게 얇은 교재로 수업을 했지만 제가 그 모의고사 나온 거 다 맞췄죠. 다 맞췄습니다. 그 모의고사 나온 게 제 책, 그 얇은 책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이 합격하셨어요. 많이 합격하셔서 이제 한 2시간 후면 합격자 간담회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겠죠. 자, 어쨌든 교재, 그래서 1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새로운 교재를 출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실 텐데,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내용을 많이 축약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나 박세원 책 가지고 혼자 공부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많이 축약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에서 내지는 임강으로 수업을 같이 들어야, 병행해야 됩니다. 기본 강의를 병행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은 제 책을 그냥 서브노트처럼, 왜? 16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서브노트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공부하셨으려면 정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2019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간단히, 어차피 지난 시험이니까 자세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2019년도 1번 문제는 전형적인 타차 운전 특약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정말 타차 운전 특약과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문제는 정말 문제풀이 시간이나 모의고사 때 수없이 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그래서 언제 어디 뭐 어떤 것을 했나 이런 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그래서 저와 같이 수업했던 분들은 정말 무난하게 풀었을 겁니다. 무난하게. 한번 보시면 내용만 좀 볼게요. A와 B는 각각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A는 직장 동료 C의 요청으로 C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C와 동료 직원 D가 동승하였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는 중이라 업무 관련성은 없다. 즉 산재 면책 이런 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실은 8대이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저는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 이런 그림을 엄청 그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만 풀면은 답이 다 보여요. 간단합니다, 답. 자, 보세요. 김영 피보험자 C가 있고 운전은 A가 했네. 근데 동료 관계네. C는 병보험사에 1인 안정 특약을 들었네. 자, 1인 안정 특약을 들었을 때 자기가 운전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대인배상 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면책이라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병보험사는 대인배상 원만 검토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 자기 김영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네. 그러면 당연히 쟁점이 타차 특약일 거고, 을보험사는 뭐 자기 고객이 그냥 운전했으니까 특약 별 뭐 쟁점이 없죠. 그래서 갑, 을, 병, C와 D만 물어봤으니까 이런 표를 그리자. 그래서 저와 같이 연습을 하면 이런 걸 엄청나게 그릴 겁니다. 엄청나게 그려봐요. 자, 쉽습니다. 갑보험부터 할게요. 갑보험사에서 C를 바라봐요. 갑보험사에서 C를 바라보면 뭡니까? 김영피보험자, 자기의 고객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죠. 그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신체 사고죠. 자기 신체 사고. 그렇죠? 그리고 갑보험사 입장에서 D를 바라봐요. 그럼 뭡니까? 동료 관계니까 타인이죠. 당연히 대인배상 2가 되겠죠. 자, 을보험사. 을보험사 입장에서 C와 D를 바라봐요. 그럼 뭡니까? 그냥 남남이죠. 타인. 그러니까 당연히 대인배상 1, 2, 대인배상 1, 2 부책이겠죠. 당연하겠죠. 자, 병보험사 입장에서 C를 바라보면 대인배상 원만 검토하면 된다 했어요. 병보험사 입장에서 C를 바라보면 자기 고객이죠. 김영피보험자. 그러니까 당연히 면책이 되겠죠. 면책. 그리고 병보험사에서 D를 바라보면 대인배상 원. 타인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이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렸어요.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이제 쫙 써 내려가는 거죠. 우리 연습했던 목차, 문제의 제기,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거 정말 수없이 연습했지 않습니까? 병보험사,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써야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연습했죠. 이렇게 한 거고. 예, 지급보험금 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만 쓰지 말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답만 쓰지 말고 이런 말들을 좀 써주자 그랬습니다. 무난히 합격했을 겁니다. 이렇게 쓰셨으면은. 자, 2번 문제 보면은 손해사정사가 차감 검토해야 될 사항.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있었죠.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서도 했었고 교재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했었고 그때 제가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보상 책임 발생 요건 판단 기준을 하나씩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늘 강조했었어요.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A는 B의 피용자로서 아래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B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 중 도로를 횡단했대요. 그런데 B는 자기 보험사에 연령 한정 특약을 들었대요. 그런데 정작 운전했던 A는 사고 당시 위 특별약관에 위반되는 연령이었으며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다. 즉 뭡니까? 무면허죠. 즉 연령도 위반되고 면허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근로자한테, 피용자한테 차키를 주면서 연령도 미달하고 면허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차키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A의 운전은 모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당연히 안 들리겠죠. 카메라 밖에 계시니까. 네. 당연히 무단 운전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 사장 차를 운전하는데 연령도 안 되고 면허도 없는데 사장이 허락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사례 2번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무단운전을 쓰는 거예요. 무단운전을. 무단운전 지겹게 했습니다. 지겹게. 정말 저랑 수업 받을 때 지겹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령 미달자이고 무면허자니까 무단운전의 개연성이 높다. 왜? 손해사정사가 조사하려면 뭐가 차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차관하는 거죠. 연령 미달, 무면허. 그렇죠? 여기도 좀 이런 거. 그래서 풀면 됐을 겁니다. 지겹도록 했으니까 잘 풀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딱 맞췄죠. 무단운전도 나올 것 같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드렸고, 그 다음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노동능력 상실률, 이게 뭡니까? 맥브라이드죠. 맥브라이드 교재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교재에 다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만 썼으면 무난히 봤을 것이고. 그래서 4번 문제, 자동차 보험 약관 수정요소 모의고사 3주차 문제에서 했었습니다. 차대차 사고 수정요소는 6주차에서 했었죠. 그래서 모의고사 때 다 했던 겁니다.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당황하지 않고 잘 썼겠죠. 잘 썼겠죠. 혹시 지금 저를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제 OT를 지금 처음, 박세원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OT를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은 살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 좀 재수없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를 처음 지금 보시는 화면을,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작년에 우리 수험생, 우리 이제 저랑 수업을 안 하셨던 분들은 그렇겠지만, 정말 학원생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수업했던 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수석도 했다고요. 수석했고, 안타깝게 떨어졌던 분들도 저한테 다 감사의 전화를 다 했습니다. 왜 했냐? 자동차 보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의학이론이 좀 어려웠대요. 의학이론. 그래서 의학이론에서 꽈락이 나거나 아니면 재산보험에서 꽈락이 나서 떨어졌지, 자동차 보험을 꽈락 나거나 50점 이하로 맞았다?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작년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반도 그 손금사에 여기 학원에서 이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이렇게 오픈하면서 광고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픈을 딱 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내일 광고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을 딱 했는데 하루 만에 모의고사나 문제풀이가 다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돼가지고 광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만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제가 작년에 반을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거의 200명 가까운 분을 모시고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만큼은 제가 자신 있으니까 믿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뭐 우리 약술 뭐 했던 거니까 그대로 뭐 썼으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입은 운전자 형사처벌의 특례. 이건 뭐 모의고사 6주차 4번 문제와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무난히 썼을 겁니다. 모의고사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무난히 썼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를 저와 수업했던 분들은 하나도 어려움 없이 다 쓰셨을 거예요. 다 쓰셨을 거고, 참고적으로 뭐를 보려고 하냐면, 자, 2번 문제가 몇 점짜리였냐면 20점짜리였고, 우리가 1번 문제가 몇 점짜리였냐면 1번 문제가 15점, 30점짜리였네. 그럼 50점. 그래서 사례 문제가 50점 나온 거야. 약술이 50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사례를 내가 포기하고 약술로만 공부하겠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약술과 어떻게 다 외울 건데요. 그래서 사례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알아야 된다? 담보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막 넘나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지, 각계전투를 하나씩 외우면 백날 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학생분들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걱정인데요. 자, 우리 하나만 좀더 볼까요? 그냥 좀 간지럽지만 제가 여러분들 또 피아라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짜잔, 이게 뭐냐면 시험을 치고 우리 저랑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좀 광고를 자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실어주셨어요. 이렇게 자본은 갓세원 이렇게 하면서 실어주고 이분도 또 이렇게 실어주시고 또 이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너무 보람된 2019년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19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강의 방향은 뭐냐? 강의 방향은 70점을 목표로 합니다. 70점. 왜냐면 저희 시험의 커트라인이 50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70점만 맞으면 어떻습니까?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그럼 이런 강의가 왜 필요하냐? 왜 70점을 맞는 강의가 필요하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학자나 논문을 쓰러 온게 아니라 단지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자격증이 합격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똑똑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과목만 열심히 해가지고 90점을 맞고 다른 과목에서 꽈락이면 전체적으로 탈락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많은 분 중에서도 작년에 그 의학이론이 좀 어려워서 많이 고배를 마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 그분들이 또 내년에 다시 듣겠대요. 저한테 듣겠대는데 전 부담스럽죠.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말을 또 계속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지. 아, 박세원이? 너무 얕아. 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깊이를 다 떠나서 일단은 합격이나 하십시오. 합격이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은 공부를 하세요. 판례도 찾아보고 금감원 분쟁 사례도 찾아보고 뭔 합격을 해야지 뭐 깊든 얕든 뭘할거 아닙니까? 뭐 취업도 안 하고 맨날 공부만 몇 년간 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취업을 하고 회사 다니면서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저는 조금 쉽게 강의를 해요. 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를 알 필요가 없어서.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을 보는 데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개중에 어떤 분들, 선생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98년도부터 이 일을 했어요. 98년도부터. 아니, 한 업종에 20년 이상 했는데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재수없죠. 자, 강의 방향 보면요. 저는 70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습, 복습이 편할 수 있도록 교재 위주로 수업할 겁니다. 교재 위주로. 제가 강의도 해보고, 제가 수험생이 돼가지고 공부도 해봤는데, 교재 위주로 수업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왜?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선생님이, 강사가, 교재도 안 보고, 칠판에 막 들어오자마자 저우서부터 쫙 써가지고 여기까지 써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저 강사 진짜 잘 가르친다. 라는 생각을 그때는 할수 있어요. 그때는. 그때는 할수 있는데 예습하고 복습을 하려고 책을 딱 펴면은 이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습, 복습이 편할 수 있도록 교재 진도대로 가급적이면 필기를 삼가하고 교재 진도대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받아 적고 복습하고 예습하기가 편하시죠. 그래서 예습 복습이 편할 수 있도록 교재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A급, B급, C급 등 중요도 위주로 분별 수업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이거 A급이에요, B급이에요, C급이에요. 왜? 막판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책한 권을 다 외울 순 없죠. 외울 순 없기 때문에 A급, B급, C급을 제가 분별해드려요. 그러면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A급만이라도 보고 심장에 가는 거고, 여력이 되는 사람은 B급까지, 그리고 또 여력이 되는 사람은 C급까지 보면 되겠죠. 그렇게 제가 중요도를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책 중간중간에 그 기출연도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면부책 사례 계산 문제를 가급적 쉽게 수업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학원에, 타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거를 저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
그가 돈을 내고 수강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 왜 하냐? 왜 하냐면 저분들은 과연 어떤 걸 가르칠까? 어떤 수준으로 가르칠까라는 걸 저도 알아야 되겠죠. 저도 이 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려면 다른 분들 수업하는 걸 모니터링 합니다. 근데 어렵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세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계산기를 안 주거든. 저희 시험에 계산기를 안 줘요. 계산기를 안 주니까 계산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2014년도 전에는 면부책만 문제가 나왔어요. 사례 계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부책만 가지고 한 50점을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면부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면부책을 한 38년간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면부책만 나왔다니까. 그러면 38년간 면부책만 나왔으니까 점점 문제를 어렵게 낼 거 아닙니까? 쉬우면 사람들이 다 풀어버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요. 2014년도부터 신체 손해사정사로 바뀌면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계산기도 안 줘. 거기다가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면부책까지 나와. 그럼 면부책을 어렵게 내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게 안 내죠. 왜? 면부책이 어려우면 계산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 혹시나 물어보세요. 제가 누누이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제가 문제 풀이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면부책 제발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계산 문제 제발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계산기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더하기 빼기 할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자 1번 문제 보세요. 이게 면부책이 있어요? 면부책의 쟁점이 뭐가 있냐고요. 이 문제가 그냥 타차원전 특약밖에 더 있어요. 이렇게 면부책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그나마 면부책 나온 게 2번 문제 뭐 나왔습니까? 무단운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니? 이런 거. 요 정도 수준. 그래서 저는 면부책 사례 계산 문제를 가급적 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수업을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자, 우리 그 저랑 수업 받으셨던 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잠깐만 볼게요. 어차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PR하는 시간이니까 약간 불편하셔도 보세요. 어쩔 수 없죠. 자, 여기 뭐라고 이분이 이제 쓰셨냐면은 이거 좀 키워볼까요? 자, 이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모의고사 반에서 어쩌다 성적 우수자로 뽑혀 강사님과 같이 식사했던, 예, 저는 모의고사 때 성적 우수자들 한 5~6명을 매회마다 점심을 사드리고 있었어요. 사드리고 있었어요. 올해도 시행을 할지 안 할지, 왜냐면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출혈이 좀 심했습니다. 출혈이 좀 심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성적 우수자를 뽑아서 저랑 저의 식사를 꼭 점심을 같이 먹었었어요. 먹었었는데, 자, 대학생 남자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강사님께서 지금도 가능성이 있고 지금처럼만 하면 붙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예, 제가 뭐 좋은 말들 많이 해줬나 봐요. 자, 사실 자동차 보험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순위권에 들어갔던 건데 순위권에 올라오면 제가 식사를 좀 대접했었어요. 1년 동안 강사님의 커리큘럼과 함께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외우라는 거 외우고 이해하고 수도 없이 강조했던 약관 내용 쓰고 다음 거 쓰자. 이게 제가 뭘 강조했었냐면 제발 답만 쓰지 말고 판단 기준 쓰고 사례의 경우 쓰자. 이렇게 강조했었어요.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고 다른 강사님들 강의보다 많이 웃으면서 수업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또 애청자께서 써주셨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낯간지러워서. 그래서 수업을 재밌게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봐요. 어떤 과목을 잘해서 그 수업이 재밌는 게 아니라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관심 있게 공부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잘하는 것이지 잘하는 과목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좀 수업을 제가 망가지더라도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제가 작년에 이게 삼색펜이거든요. 이 펜의 이름이 뭐냐면
합격을 부르는 노트 정리용 삼색펜입니다. 이 펜의 이름이. 그래서 작년에 수강했던 모든 분들한테, 물론 학원에서 수강했던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이 펜을 나눠드렸어요. 제가 작년에 이 펜을 한 300개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기본 강의 두 번, 모의고사 세 번, 그러면서 학원생들한테 드리다 보니까 한 300개 이상을 주문해서 다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실제 수강하는 분들한테 이런 미끼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아무쪼록 2020년도 신체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강의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제 연간 강의 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우리 11월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